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웨이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리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애굽 땅 가운데 임했던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 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족 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에다가 피를 적셔서 그리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을 나가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명령대로 다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한 이유가 단순히 유월절 규례만을 지키기 위한 것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한 진짜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규례를 지켜서 구원받아서 출애굽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대인들은 물론이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 유월절의 의미를 전하고 기억하게 하고 지키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단순히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 가지 재앙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와 애굽 온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사건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대상이 단순히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까지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아닙니까? 날이 밝으면 이제 출애굽을 하는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얼마나 긴장과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사느나 죽느나의 갈림길 앞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당대에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대를 뛰어넘는 신앙 교육과 신앙 계승에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대상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바로와 또 애굽 사람들만 아닙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들 또한,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시고 또 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젠가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알아 섬기는 자들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출애굽한 날은 430년이 되는 해의 어느 한 날이 아니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날을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살아가던 그 하루하루, 그 고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세고 계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정확한 그날, 430년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표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430년의 마지막 날, 주의 밤,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밤새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이날만 지키셨겠습니까? 430년 하루하루를 세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 온 것처럼
어둠의 밤이 지나고 해방의 아침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의 밤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날을 계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참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로 이방인과 종과 관련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나 종은 원칙적으로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토인과 똑같은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또 38절에도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혈통적 이스라엘 외에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다 지켜보았던 이방인들, 애굽인들을 포함한 소수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혈통적으로는 죽어야 할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단순히 바로와 애굽을 벌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 가운데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로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먼저 안 자들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의 첫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길고 또 추운 겨울이 끝나고 새 봄을 맞이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길고 추운 겨울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밤새 우리를 지키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애굽의 430년을 끝내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430년의 시간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이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석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